간편하게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깜빡깜빡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배우들은 또 이 주변 여배우들이 뭐가 좋다 하면은 솔깃해서 금방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좀 마술쇼 같은 거 마술쇼. 네, 맞습니다. 마술 상자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 배우 하지원 씨가 네, 시크릿 가든 촬영할 때 아주 시크릿한 거를 네, 챙겨서 건강을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자잔! 기대하시라. 개봉박! 장어 아니야? 장어 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살짝 좀 네. 아, 저거 크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 저거. 네. 야, 저걸. 와, 스튜디오에 장어가. 오늘 용달차 타고 오시더니 저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장어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그렇죠. 우리가 장어 그러면 이제 삼복더위에 먹는 식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단백질이 풍부한 회춘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어입니다. 아, 그럼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단은 거야? 그 장어에는 뇌 노화를 막고요.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장어가 고등어에 비해서 7배 정도 높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좋아지라고 생선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머리 좋아지는 걸로 얘기할 때 어유에 많이 들어있는 DHA가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DHA 짝꿍이 있어요. EPA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행을 좋게 해주는 혈행 개선 효과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늘려지고 혈소판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뇌가 빨리빨리 재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옛날부터 장어야 뭐 보양식의 대명사라 없어 못 먹었죠. 그렇죠. 문전성시였죠. 장어집 있고 이러면 맛있으면. 그렇죠. 일단 뭐 장어의 단백질 함량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고단백 식품이고 이거 좀 먹어주면 좀 으라차차하고 예.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장어의 단백질 함량을 딱 보면은요. 20에서 25% 정도인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12에서 13%, 콩보다 높은 함량을 갖고 있고요. 또 두부와 달걀보다도 높은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백질 식품에 못지않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어입니다.